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오늘은 구로 디지털 단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구독자님이신 배부른아이님께서 구로 디지털 단지 역 쪽을 로드뷰 해달라는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명절 연휴에 구로 디지털 단지 역에 방문을 했습니다. 한 바퀴 둘러볼 예정인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배부른아이님께서 이 루트를 제공해 주셨어요. 이제 저번에 제가 노량진 갔을 때 구독자님인 배봉님께서 그거를 루트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와 비슷하게 제공해 주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편을 찍은 계획이고요. 추가로 한 편을 제작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제가 좀 시간이 괜찮고 주변 교통이 괜찮다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1편을 촬영하고 있고 일단 깔깔거리 저기 보이는 음식 문화 특화 거리로 들어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 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구정 연휴 셋째 날이고요. 1월 26일이고요. 사실 첫째 날에 촬영을 가려고 했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아서 결국에는 취소를 하고 이제 셋째 날 오늘 일요일에 여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시작점이 저 버거킹 앞이어서 왜 그럴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깔깔거리 입구를 조금 찍어달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깔깔거리 입구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깔깔거리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부른나이님께서 말씀하시길 여기는 워낙 이제 매장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맛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저는 여기를 처음 와봤는데요. 정말 술집도 많은데 다른 것들도 많네요. 노래방도 있고 성인 게임장도 있고 쉽게 보기 힘든. 네, 제가 조금 일찍 왔었는데 한 시간 정도 늦게 일어났더니 네, 사람들이 조금 있네요. 근데 지금 이제 깔깔거리를 둘러보고 있고요. 네, 여기 누리마을 감자탕이 배부른아이님께서 추천해 주시길 누리마을 감자탕이 이제 꽤 오래된 맛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영업을 안 하는 거 하고 있네요. 네, 여기가 맛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깔깔거리가 끝날 수는 없겠죠. 이제 왼쪽으로 가서 한번 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여기고요. 승강장이죠. 네, 저도 사실 여기를 촬영을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근데 몇 번, 많이는 아니지만 한두 번 정도 와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촬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평상시에는 조금 오히려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잡아야지 했는데 이게 딱 구정 연휴에 걸릴 줄은 사실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에. 네, 확실히 이제 연휴 셋째 날이어서 그런지 조금 사람이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출근하는 분은 아니어도 여기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연휴 첫째 날, 그러니까
추석이라든지 구정도 이제 당일 전날 첫째 날에 이제 사람 많은 곳으로 가면은 굉장히 평상시보다 한 평상시 인파의 한 10%? 잘하면 5%? 정말 없거든요. 그때를 노리는데 네, 이번 구정 연휴 때는 첫째 날에 아쉽게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네, 촬영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생각한 게 미세먼지 대비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방독면을 하나 주문했는데 그 이제 배송이 오면 한번 써보고 그거에 대한 리뷰를 한번 남길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또 그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좀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방독면을 사기 굉장히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구매를 했고요. 꽤 괜찮을 것 같으면 그걸 한번 추천하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 얘기만 하다 보니까 맛집을 얘기를 못한 것 같네요. 네, 여기는 되게 골목골목 네, 음식점이 있고 뭔가 종각역의 술집들과 건대의 좁은 골목과 네, 그런 게 약간 혼합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여기도 생긴 지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네,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맛집은 이제 자막으로 제가 처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깔깔거리를 한 바퀴 둘러봤고요. 천천히 걷진 않았는데 이것저것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네, 그리고 이제 깔깔거리를 한 바퀴 둘러보고 다시 나와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인데 평상시에는 점심시간이죠. 네, 점심시간에 촬영하는 거는 정말 저한테는 꿈도 못 꿀 일이죠, 사실. 네, 그래도 이게 연휴 기간이니까는 지금 이 12시 시타임에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월 1일, 네, 그 다음 이제 연휴? 휴일이 3월 1일이잖아요. 정말 아쉽게도 일요일이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그런 휴일 자체도 굉장히 촬영하기 좋은, 날짜여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일요일이어서 좀 허사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이 구로 디지털 단지는 굉장히 이것저것 시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저 앞에 보이는 우체국부터 시작을 해서 스타벅스, 올리브영 뭐 없는 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찾아보면 보건소도 나올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약간 서울시에서는 가장 큰 그 디지털 단지잖아요. 그래서 뭐 근무 환경을 따지면 사실, 출퇴근길이 복잡한 거 빼면은, 네, 시설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느낌상. 네, 저기 앞에 보이듯, 정형외과 같은 것? 죄송합니다. 정형외과도 있고요. 카라구나 노란이냐, 노란 구치냐. 도시 신호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이렇게 디지털 전지에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은행도 크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이제 개인은 기업은행의 그런 좋은 효과, 장점들을 잘 모르겠는데, 이제 법인 사업자라든지 개인 사업자들부터는 기업은행 카드를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마트 앞에 있고요. 이마트를 끼고 이제 사거리로 나가서 우회전을 할 예정입니다. 네, 배부르나님께서 루트를 또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깔깔거리에서 맛집을 조금 놓친 거 빼면은 네, 이거는 제가 자막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마트 영업을 안 하네요. 일요일이라서. 네, 그래서 지금 발길을 돌리는 차량도 보입니다. 모르셨겠죠, 아마. 네, 여기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같은 약간 좀 공공기관도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여기도 그로지트 단지도 빌딩마다 이제 그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저 앞에 보이는 저 대룡 포스트타워도 B01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여기 앞에 지벨리 비즈플라자는 A02라고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여기 건물들이 많고 또 큰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빨리빨리 이제 분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저 맞은편에 보이는 에이스 트윈 타워 1은 넘버링이 201입니다. 네, 이렇듯 넘버링이 모든 건물마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넷마블도 위치에 있습니다. 예, 본산지 아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해봤네요. 근데 이제 배부르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넷마블이 여기 있다는 거를. 네. 보통 이제 정말 유명한 회사 게임사들은 판교로 많이 넘어간 걸로 아는데, 넷마블은 아직 구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연휴에 오니까 네, 구로 디지털 단지도 조용하네요. 네, 아까 그 깔깔거리 쪽은 이제 역 근처고 또 버스 정류장도 좀 많아서 환승센터이다 보니까 사람이 좀 많았는데, 확실히 여기로 오니까 적네요. 네, 그래서 1편을 일단 이렇게 찍고 2편 그다음에 찍고 3편은 그냥 디지털 단지를 한 바퀴 그냥 둘러보는 형식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이런 기회가 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3편은 그냥 네, 막 걸어가 볼게요 한번. 네, 여기도 푸드 코트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음식점이 많다고 하는데, 아, 여기 파스타집 이름을 까먹었네요. 지금 제가 폰을 볼 수가 없어서. 아, 네, 여기에 안에 있는 파스타집도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네,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요. 네, 그것도 자막 처리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구로디트 단지에서 일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아요. 왠지 여기 파스타집 같은 곳은 왠지 아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네, 저기 애슐리도 보이고요. 네, 생어하고 어스틴도 보이고. 네, 근데 파스타집 이름이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일단 1편은 여기까지 했는데, 배부르나인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딱 15분에 맞춰서 루트를 짜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2편에서 네, 저기 이제 GS25시 쪽으로 가서 이제 주택가로 빠지는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